인도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세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곡의 느낌도 살리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좀더 리드미컬하게 하거나 본인의 느낌만을 강조하며 요구할 때에는 비전공자로서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다가오는 신앙적인 권면 또한 부담이 됩니다. 반주자분이 비전공자이신 것 같아요. 전공하신 분 아닌데, 인도자가 본인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해서 거절하면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 네. 무슨 상황인지 좀알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경험 혹시 있었나요? 이 연주라는 것이 특히나 찬양 연주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어떤 연주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도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의 연주를 살리자니 인도자가 불편한 상황이고 또 인도자에게 그대로 맞추자니 나의 음악적인 캐릭터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이 인도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실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반면 인도자 입장에서는 예배와 찬양을 위한 요구인데 그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또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적인 권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인도자의 요청을 최대한 들어주고 싶어도 저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말씀 들어보니까 모범적이고 착한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신앙적인 권면이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뭔가를 참고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게 참 이제 제가 찬양 인도자였고 또 인도자를 뭐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보면 이게 비전공자로서 전공자 혹은 인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춰서 연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적인 권면이 온다. 이거 뭐 대놓고 혼낸 거지 무슨 권면일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은혜 받고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21살 때 찬양팀 입문을 처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어릴 때,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을 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인도자도 막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찬양이 불려지면 좋겠다. 그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도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고자 하는 좋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요즘에 와서는 좀덜 연습해라. 덜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 크거나 혹은 기대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전공자들은 거기에 따라올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고 또그 실력이 되려면 과도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실전에 가서는 굉장히 또 긴장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신학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요즘에 와서 찬양이라는 것의 정의가 마치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를 어떤 한 사람의 분위기에 맞춰서 연습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짜여진 대로 회중과 함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그 찬양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공자가 있다면 그 전공자의 수준에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비전공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잘할 수 있고 그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혹시 이렇게 반주자를 힘들게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있고, 제가 그 20살 후반에 이제 찬양 인도 몇년 하고, 특히 이런 수련회 같은 걸 가면, 3박 4일 수련회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때 저희 반주자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PPT나 이렇게 뭐 아이패드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자막 넘기듯이 오버헤드 프로젝트인가요? 그 비닐 OHP OHP 써서 했을 때인데 저는 40분 1시간 찬양 인도할 때 콘티가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첫곡 시작하고 1시간 동안 그때그때 이제 영감 주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코드 변환도 많았고
그 다음 곡이 뭐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다 외웠어야 돼요. 근데 다 비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제가 원하는 대로 한 시간 동안에 영감의 권티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집합이죠. 집합해서 찬양 연주할 건데 그 300곡도 못 해요? 코드가 뭔지도 몰라? OHP 그거 하나님이다 한 영이신데 그거 내가 이 곡 다 하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상할 수 있잖아. 뭐 첫날 밤은 곡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럼 긴장 빡 해가지고 막 이제 나머지 시간도 진짜 막 잘 해나갔는데 지금도 이제 뭐 저를 독사같이 생각하는 분들의 기억이 있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 철없을 때예요. 네. 상상이 되세요? 300곡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 반주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그 이후에 깨닫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을까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그 찬양에 대한 정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찬양팀이고 또 연주자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걸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행위인데 과연 이 연습이 그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 찬양 인도자가 인도한다는 것이 그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합주를 아름답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관점으로만 봐야지 이것이 인도자가 그린 그림, 또 찬양의 연주의 퀄리티, 다음에 선곡의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저는 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혹은 좀 이렇게 과도하게 화려한 음악을 구사하시는 찬양 인도자를 보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가? 저 친구가 반주를 틀렸을 때 혹은 연주에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가? 뭐가 문제인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는 뭐 비전공자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고 때로 새벽기도 같은데 반주자가 없어요. 못 온대요 다. 문제 없어요. 연주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건 꼭 아닙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때 찬송도 한 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해도 된다. 그럼 뒤에 기도회는 어떻게 합니까? 음악 틀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모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잖아. 우리 가은자매님이 저 새벽기도 못 와요. 그럼 푹 자. 이거 상관없어. 오늘 그냥 내가 나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에 인도할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못 올 상황이 있겠냐고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믿어주는 게 그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데 이 사람 빠져서 반주자 없으면은 지금 인도가 힘들어질 텐데 인도자인 나한테 데미지가 올 텐데 사람들이 인도 못했다고 나를 욕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힘들어져.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무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좋기 위해서는 기능하고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막 저기 어디 음반에 나오는 찬양을 추구한다 하면 돈 주고 프로들을 쓰세요. 그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미안해요. 이거 너무 이제 낮춰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막 따오라고 뭐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좀 힘든 일이다. 그 관계를 결국 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도자분들께서 반주자 이기 이전에 예배자 이유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도자분들께서도 진짜 최선의 것, 최고의 것들을 드리기 위해 더 리드미컬하고 테크닉적인 것들을 반주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정말 깊이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게 욕심인가를 항상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주자들도 그 요구를 듣고 그걸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마르다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나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여기에 이런 세션이 있었지 하면서 계속 하게 되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저희가 예배자임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모두를 고려한 콘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도자와 반주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찬양이 힘들까요? 청원교회 찬양팀, 청년 찬양팀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있더라도 사실은 잘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찬양팀 인도자와 멤버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동독하고 또 서로를 잘 배려하는 그런 찬양팀으로 지금 섬겨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제가 영상으로 본 게 그냥 페이크가 아니었고 실제였다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같이 고민하고 있을 청년들이 또 있고 또 인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청년들의 노력과 인도하는 분들의 각각 어떤 노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사교 활동을 하는 건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뭔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찬양팀 내에서는 요일을 다 정해가지고 큐티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 그 찬양 연습 전에 좀 말씀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영적 상태도 서로 파악을 하고 같이 아 이런 점은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인도자분이나 찬양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서 심방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영적 상태나 또 개인 역량 같은 거 실력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아까 봤던 사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아 이 사람은 이런 실력을 갖고 있고 이런 영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좀 그렇게 더 친밀해지고